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쌤입니다. Act English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제는요. 아, 가끔씩 영어를 하시다 보면 특히 원어민과 하다 보면은 잘 이제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럴 때 막 대부분 사람들이 막 아, I'm sorry. My English is 뭐 terrible. very bad 막 이런 식으로 막 자학하시면서 막 너무 죄송해요 무슨 뭐 죄인처럼 여러분 사실 영어 못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 우리 모국어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인데 모국어 아닌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이게 뭐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막 자학하실 필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대방의 말을 못 알아듣을 때 어떤 식으로 영어로 젠틀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또 반대로 스피킹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영어로 막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또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지? 라고 못 알아들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또 젠틀하게 또 막 죄송해요. 제 영어가 너무 막 이상해서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를 내가 못 알아듣거나 잘 못 말했을 때 적절하게 젠틀하게 대처하는 방법 다섯 가지 표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working on improving my English. 첫 번째 표현은요. 제가 영어를 좀 열심히 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겁니다. 그렇죠. 막 너무 막 my English is very bad, very terrible 막 이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요즘 열심히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한다? I'm working on improving my English.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I'm studying English very hard.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 표현 너무 식상하니까. I'm working on, work on 이란 말은 뭔가를 뭐 개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쓸 수가 있어요. So work on. 그래서 I'm working on. 뭐 하는데 노력을 해요? Improving. 그렇죠. Improve란 말도 뭐 개선시키다는 얘기죠. My English. 그렇죠. 내 영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요즘 노력 중이에요. 라고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내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막 너무 자학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열심히 요즘 공부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두 번째 표현은요. 그거 아까 다시 한 번만 좀 반복해 주실래요?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딱 못 알아들었어요. 그럴 때 막 대충 막 알아들은 척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그렇죠. Repeat이란 말이 반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repeat that. 그것을 반복. 한 번 더 반복해 줄 수 있냐? 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정중하게. Could you? 이렇게 하시면 하죠. 그냥 repeat that please. 이런 식으로 너무 이제 명령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Could you? 쓰시면 굉장히 공손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Did a please도 넣어주시고요. 혹은 could you rephrase that please? 이렇게 하셔도 돼요. Could you rephrase that please? Rephrase란 말은 좀 이제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은 의미지만 조금 더 다른 말로 조금 쉬운 단어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Rephrase 그러면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좀 더 쉬운 방향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냐? 그럴 때는 Could you rephrase that please?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실래요? Could you repeat that please? 혹은 Could you rephrase that please? 이렇게 하시면 된다. 라는 거죠.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세 번째 표현은요. 조금만 천천히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말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어가 좀 약한 분들은 너무 빨리 말할 경우도 못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조금만 더 천천히 얘기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could you speak? 말해줄 수 있겠냐? A little slower. 약간만 더 천천히 좀 얘기해줄 수 있겠냐 싶죠? 막 너무 막 그렇게 막 알아들은 척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Could you speak a little slower? Does that make sense? 네 번째 표현은요. 아까까지는 지금 listening. 자, 상대방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을 때인데 이번에는 이제 내가 뭐라고 영어로 얘기했는데 좀 상대방이 이해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할 것인가? Does that make sense? 하시면 됩니다. 원래 보통 make sense 그러면 뭐 말이 되다, 말이 맞다 하는 거죠. 그래서 Does that make sense? 그게 좀 말이 됩니까? 즉,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라는 이렇게 확인차 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oes that make sense? 뭔가 sense가 됩니까? Does that make sense? 좀 이해되시나요? Let me try again.
Let me try again.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상대방한테 아까처럼 Does that make sense? 이렇게 이해가 되시나요? 했는데 No, I'm sorry. 이렇게 뭔가 못 알아듣겠어요.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면은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 Let me try again.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et me try again. 다시 한번 try 해볼게요. 다시 말해볼게요.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상대방이 막 What?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막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막 당황하셔가지고 막 갑자기 급소심해져서 막 아니요 I'm sorry no My English is terrible 막 이런 식으로 막 급 포기해버리시는 분 많은데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Let me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상대방의 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으면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듣고 싶어 하겠죠. 그럴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말해볼게요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그래서 영어를 이제 이용하다보고 아직 이제 우리가 영어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상대방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또 내 말을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럴 때 그냥 대충 막 얼버무리거나 막 I'm sorry sorry 이렇게 막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천천히 다시 대묻거나 다시 한번 또 얘기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분하게 아시겠죠? 그러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표현 꼭 기억하셨다가 정말 이거 자주 사용하실 거예요. 영어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있는 동안은 아시겠죠? 뭐 언젠가는 이제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그냥 슬슬 나올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열심히 이거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